옛날 같으면 단명이야. 그럼 그 젊은 나이에 죽어. 진짜로 죽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예쁘게 꽃을 달고 오셨네요. 봄이니까.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봄에 칼이 꼭 들어와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주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 있지요. 아, 그래요? 그게 뭐 어떤 케이스냐면 신의 가물이 높거나 그중에 특히 닭띠. 닭띠들은 유난히 이제 자궁이나 유방 아니면 이렇게 계보 오퍼레이션 이런 사지 이런 곳에 흉이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이 가운데 쪽이 닭띠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개띠들은 팔다리 사지에 흉터가 많이 남고 보통은 그러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들 사주를 보면 너는 단명이다. 단명이라는 사주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단명인 사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야. 근데 그냥 뭐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뭐 코마 상태에서 회복을 하고 요런 케이스도 있고 근데 흉터를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골절이 되고 싱을 받고 흉터가 남고 병원에 누워있고 죽을 고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다섯 번도 넘기는 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두 번 정도 넘기는 게 있고 그건 사주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단명이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몸의 흉터를 남기면서 너는 사주 팔자땜을 하면서 명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 흉터 남는 거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 같으면 단명이야. 그럼 그 젊은 나이에 죽어. 진짜로 죽어요. 그래요. 위험하네요. 근데 지금은 명을 이어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21세기잖아. 많이 의학이 발달해서.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아니 뭐 여기 골격도 다 뼈도 갈아엎는 세상에 암이 걸려도 옛날에는 그걸 극복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명을 받아가기 때문에 점사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죠. 너는 어디 어디에 칼이 들어와서 두 번,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 단명이지만 명을 받아서 넘겨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점사 들었다고 나 죽는다고 나 단명이라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아 내가 원래는 명이 짧았는데 시절이 좋아서 21세기에 태어나서 내가 언젠가는 무슨 암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교통사고가 나든 뇌출혈이 있든 내가 이렇게 고비를 넘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무당이 일러주는 몸수 사나운 부위의 보험을 꼭 들어라. 실비, 진단자금 그렇게 해서 혜택을 좀 받는 노후대책 필요합니다.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성형수술도 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같을까요? 아, 너 이 얘기 필요하다. 너는 단명이야. 죽을 고비를 넘겨야 돼. 이러니까 이제 삼재고 아홉수고 내가 단명의 운도 있으니까 미리 내 몸에 칼을 대면 세이브가 되지 않느냐. 얍삽하게. 그래서 수술해서 칼을 대서 세이브 되는 사람도 있고. 아 있어요? 있죠. 뭐 코,
뭐 쌍수 요런 거 살짝살짝 해갖고 아 나 칼 됐어 이거 그냥 칼 들어오는 거 땜 박는 거 이렇게 얍삽한 생각도 하는데 나름 효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은 칼을 대면 안 되는데 기어이 된 거야. 왜? 이 사람은 다른 일로 칼을 대야 팔자가 세이브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피디님? 네. 근데 굳이 욕심을 내갖고 지방제거 수술 무슨 수술 수술하다가 성형하다 죽는 사람이 왜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가정주부가 어? 이렇게 네, 지방제거 수술하다가 그냥 명을 운명을 달리하듯이 그날 일진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무조건 내가 이걸 하면은 어차피 칼 들어오는 거 어차피 미용으로 때우자는 얄팍한 생각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하고 상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쭤보고 손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즐거운 말씀 감사하고요. 여러분 언제나 늘 아름답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